국대 이강인 선수의 누나인 골대녀 이정은이 장안의 화제죠? 하락하던 골대녀 시청률에 불을 지폈어요. 이정은은 이강인 선수와 생김새도 닮았고 과거 슛돌이에 같이 출연해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동안 골대녀 프로그램이 답답한 점도 많았죠. 선수들 기량이나 체력이 너무 약해서 보기 민망했어요. 솔직히 악만 질러댔지 경기력이 너무 낮았지요. 송소희, 주명 등의 투입이 없었으면 폭망했겠죠. 그런데 이정은의 출연으로 골대녀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지요.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부 팬들은 못하더라도 출연자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말하는데 그건 억지입니다. 이미 초기 출연자 중 상당수가 비전이 없어 탈락했어요. 아무리 연예인이더라도 운동은 운동입니다. 이정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국대 패밀리의 유기적 패스는 애들 장난에서 경기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다른 팀들도 자극 받았을 것이 확실하며 차츰 팀플레이 향상과 좋은 선수 충원이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보유국에서 언제까지 우당탕탕 축구와 헛발질을 봐야 하나요? 시청자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축구의 질이 향상하는 한 절대로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아요. 작년 초기 경기를 다시 보셨나요? 다시 보시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괜히 EPL 축구를 꼭두 새벽에 보는 게 아니에요. 100패스의 반칙으로 자주 끊기는 국내 리그 보면 안 걸려요. 한국팀이니까 국대팀 응원하지. 전진 패스 하나 안 되고 뒤로 돌리는 국가대표 경기 보면 돌아버릴 지경이죠. 골대녀 슈퍼리그가 끝나고 승강제로 운영되면 못하는 선수는 방출되고 기량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이정은이 가져온 나비 효과로 골대녀 선수들의 연습과 기량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